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72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곰 인형 오토입니다. 곰 인형 오토는 토미 웅걸어 작품입니다. 웅걸어라고도 하고 웅걸어라고도 하죠. 네, 토미 웅걸어의 이 작품은 환상 그림책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곰 인형. 곰 인형이, 네, 인형인, 이름이 오토인 곰 인형. 이 친구가, 네,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맨 처음에 이제 현재 시점, 그 다음에 곰 인형이 겪어왔던 과거 시점, 그 다음에 다시 현재 시점, 이렇게, 글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대한 주제는 곰 인형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토미 웅걸어 하면은 항상 얘기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2차 대전에 잔혹함을 겪었던 토미 웅걸어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페미니즘, 네, 너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행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주제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본인이 겪었던 그 전쟁의 잔혹성에 대해서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고 토미 웅걸어 작품들이 사회적인 풍자가 나오지만 그 풍자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들의 잔혹성.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곰 인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곰 인형이 살아 있나요? 안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곰 인형이 살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도 쓰고. 그래서 환상 그림책으로 보는 겁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면요. 이 토미 웅걸어라는 이 작가는 제일 큰 상인 문학에서 제일 큰 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출신이고요. 어디서 태어나셨나 하면은 프랑스의 네, 스트라스부르그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스트라스부르그가 독일하고 접경 지역에서 알사스 로렌 지방에 이것이 편입되었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일 그 나라에서는 독일어를 계속 쓰고 있는 인구가 많은 그런 곳이 스트라스부르그예요. 말하는 것도 보면 지금 지방 이름도 스트라스부르그 뭐 이러잖아요. 독일어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그는 또 다른 의미로는 유럽의 수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유럽 의회도 그곳에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시게 되면서 주요 작품으로는 첫 작품이 멜로스 하늘을 날다. 1957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그림책 작가로 등단하게 되신 거죠. 그 다음 세강도, 달사람, 마법의 제자, 라신 아저씨와 괴물, 못 말리는 음악가 트레블로, 곰 인형 오토,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곰 인형 오토죠. 그리고 꼬마, 구름, 파랑이 등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봅니다. 내용에서 곰 인형 오토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곰 인형 오토는 다비드의 생일 선물로 주어졌죠. 그리고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다비드의 친구인 오스카가 지어주었어요. 오토는 두 친구들에게 글씨 쓰는 법을 배우려다가 얼굴에 잉크가 번졌어요. 그래서 오토는 얼굴 모습의 한쪽에 잉크가 묻어 있다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어느 날 검정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슴에 노란 별을 단 다비드 가족을 잡아갔어요. 이게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이유도 없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가려내려고 유태인들 가슴에다가 노란 별을 달았죠. 네, 그리고는 모두 잡아가서
가스실에 가서 모두 죽여버렸죠. 네. 이런 잔혹함이 있었는 것을 아주 아이 시선으로 그냥 노란 별을 단 다비드 가족 이런 식으로 밖에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기 전에 다비드가 가기 전에 오토를 오스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오토는 오스카에게 가게 되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보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 폭격되고 건물이 파괴되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한 번씩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는 요즘은 엄청나요. 공중에서 비행기가 슉 하면서 폭탄을 드드드드 떨어뜨리면 아래에 있는 건물들이 다 부부부부 다 없어요. 맞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사람은요? 힘없는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요? 그냥, 네.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친구들 생각에 오토가 왜 유명해졌을지, 졌는지 알고 있나요? 왜 유명해졌죠? 네, 그러면 이 글을 보고 한번 이 그림책을 보고 난 다음에 왜 유명해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표지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글씨 쓰는 법 얘기했죠. 그래서 잉크가 튀었다 했죠. 그래서 잉크가 여기 오토한테는 오토만의 이게 표시인 거예요. 잉크가 이렇게 얼굴에 있다 하는 거. 근데 너무 더러워졌죠. 곰인형 치고는. 그리고 막 실밥도 막 그대로 나오고 여기 봐요. 이건 또 무슨 자국일까요? 꼭 수술 자국 같아요. 뭐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목은 곰인형 오토. 자, 뒤에 보니까 뒷표지에는 안데르센 수상 작가 토미 웅거러가 그린 전쟁 이야기 곰인형 오토를 통해 깨닫는 평화의 소중함. 그래서 곰인형 오토는 다비드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비드는 유태인이라서 독일군들이 끌고 갔어요. 다비드의 단짝인 오스카도 폭격으로 헤어지게 됐어요. 전쟁으로 혼자 남게 된 오토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근데 여기 분명히 오토죠. 오토가 지금 네, 글을 쓰고 있네요. 오토가 사람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글을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 그림책을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읽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선생님은 왜이 책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던데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죠. 면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판권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속표죠. 곰인형 오토. 오토가 지금 책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작게 돼 있는 거는 헌사 페이지에 이렇게 이름만 돼 있어요. 하얀 예, 종이 위에 글자 몇 자만 있죠. 3페이지 본문 시작입니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 아저씨가 나를 진열장에 내놓았을 때는 나는 깨달았어요. 오토, 이제 너도 늙은 거야. 골동품에다 놓았으니까요. 늙은 거죠. 골동품이 된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나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오토가 나를 이러니까 어때요? 곰인형이 나가 된 거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곰인형이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런 처참한 몰골로 지금 골동품 진열장에 있는 게 현재예요. 자, 그 다음에 곰인형의 탄생이 나옵니다. 나는 독일의 어느 자그마한 공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분들이 이렇게 정밀산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조용하게 앉으셔가지고요. 꼼꼼하게 하시는 일들을 잘하고요. 그런 산업들이 발달돼 있어요. 한땀한땀 깨매어지던 순간들이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눈을 처음 뜨자마자 한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마지막에 눈을 달죠. 우리 요새 그 얘기하죠. 연속 드라마에도 보면은 부업한다면서 인형 눈알 다는 부업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죠. 예, 지금 예, 인형 눈을 달았어요. 아주머니는 나를 번쩍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 녀석을 좀 보렴. 정말 사랑스럽지 않니? 그러고는 나를 얇은 종이에 싸서 상자에 담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그락달그락, 바스락바스락. 그러더니 곧 눈앞이 환해졌어요. 깜짝 놀란 남자의 얼굴이 내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그 애가 바로 다비드였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나는 다비드의 생일 선물이었던 거예요. 네, 다비드의 단짝인 오스카는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다비드와 오스카는 나에게 오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우리 셋은 언제나 함께 몰려 다녔어요. 네, 새로운 장난거리들을 생각해내곤 하였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느 날 다비드와 오스카가 나에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내 손이 뭉뚝해서 잉크와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그만 내 얼굴에 잉크가 묻고 말았어요. 네. 그 대신 다비드 아빠의 타자기로 글씨 쓰는 법을 쉽게 외울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날, 오, 이거, 우리, 유령 같아, 그죠? 네. 아래층에 사는 슈미트 아주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는 놀이도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이게 또 뭐가 확 나타나니까 우리가 막 귀신 나타나듯이, 그죠? 막 그렇게 훅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비드가 노란 별표를 옷에 달면서부터는 모든 일이 달라졌어요. 오스카의 엄마는 노란 별표가 유태인이라는 표시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비드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어요. 내 눈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아 보였는데도 말이죠. 오스카와 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검정 가죽 외투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네, 다비드 가족을 잡아갔어요. 오토, 너는 여기 오스카니 집에 남아 있어. 다비드는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오, 다비드의 선물이었는데, 다비드의 선물인 오토를 오스카에게 주고 가는군요. 네. 노란 별표를 옷에 단 사람들과 함께 다비드는 트럭을 타고 떠나가 버렸어요. 오스카와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자, 오스카와 나는 정말 심심했어요. 우린 종종 친구 다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을 지새웠어요. 그 무렵에 오스카 아빠도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가야만 했어. 자, 지금 여기 군복을 보니까 어때요? 전쟁. 네. 오스카 아빠가 나가는 전쟁은 독일인가 봐요. 독일군 옷이죠. 그러면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살해했어요. 학살했죠. 네, 그러니까 오스카 아빠와 다비드 가족들은 정반대편에 있는 거죠. 네. 얼마 후 폭격이 시작되었고요. 지붕 위에서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릴 때면 오스카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재빨리 지하 대피소로 달려가 들어갔어요. 바깥 세상은 모두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때 나는 누구예요? 곰인형 오토. 오토가 하늘로 이렇게 퐁 튀어올라간 거죠. 네, 폭격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숯처럼 까맣게 타버린 쓰레기 더미 위에 있었어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고요. 곧 탱크와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총알들이 휙휙 날아다녔어요. 사방에 온통 싸우는 소리로 소란스러웠고요. 그때 갑자기 한 시꺼먼 군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군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탱크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네, 죽어 있는 모습이죠. 총을 맞고.
군인은 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크고 무거운 무엇인가에 맞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는데, 군인도 총에 맞았어요. 위생병 두 명이 군인과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군인의 이름은 찰리였어요. 찰리는 나를 침대 옆에만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면 말했죠. 보세요, 이곰 인형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이 녀석 덕분에 총알이 빗나갔다고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토의 모습이에요. 한 군인의 목숨을 구한 곰인은 영웅이 되다. 이렇게 해서, 네, 찰리의 훈장을 달고 있는 거죠. 찰리는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훈장을 다시 내 가슴에 달아주었죠. 신문에는 내 사진이 실렸어요. 나는 군대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전쟁이 끝나자 찰리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대요. 찰리는 나를 딸 자스민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네. 마침내 나는 멋있는 찰리 집에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게 자스민이 되게 잘해주네요. 그죠? 아가라 하고 아가 재우고 막 이러게. 하지만 나의 행운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자스민과 함께 산책을 나간 어느 날 거리에서 놀던 남자아이들이 자스민에게서 나를 낚아채 갔어요. 그리고는 막, 네, 야구 공처럼 막 다뤘죠. 흠씬 두들겨 맞은 나는 한쪽 눈을 잃었어요. 여기 저기 살점까지 터진 채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요. 오, 이런. 때마침 한 아주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나를 발견했어요. 아주머니는 나를 어느 골동품 가게에 팔았어요. 아저씨는 솔로 네모지를 털어내고 나를 깨끗이 씻겨주었어요. 나는 다시 말끔해졌지요. 넌 보기 드물게 멋진 녀석이로구나. 주인 아저씨는 만족스러워하며 나를 진열장에 내놓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사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야기가 이제 다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관광객 한 명이 진열장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은 점점 더 커졌지요. 오토. 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이름을 부르더니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오스카였어요. 오스카는 서툰 영어로 주인 아저씨에게 더듬더듬 설명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스카는 나를 샀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커다란 글씨로 실렸어요. 내 사진도 계속해서 신문에 나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가 머물던 호텔 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나는 오스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다비드?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 정말 자네구만. 드디어 우리가 다 모였어. 다비드는 유태인이라서, 네. 학살되는 가스실로 이 있는 수용소로 갔죠. 그런데 다비드가 살아 있었어요. 우리 셋은 다시 한대 뭉쳤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 것을 함께 축하했어요. 하지만 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비드와 오스카의 다른 가족들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다비드와 다비드의 부모님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그곳에서 다비드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거고요. 오스카의 아빠는 전쟁터에서 숨지셨고요. 오스카의 엄마는 폭격을 맞아 돌아가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헤어지게 할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셋이 함께 살수 있는 집도 구했답니다. 마침내 다시 예전처럼 살수 있게 된 거예요.
평화롭고 평범하게 말이죠. 이젠 심심할 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맨 뒷장에도, 뒷페이지에도 보면은 이렇게, 오토가 타이프 치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토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네, 글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책 어떠셨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한테 읽어줬을 때 친구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고 재밌게 들었던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을 한번 더 읽고 싶다고 그런 말도 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보통 이제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렇게 곰인형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곰인형이 쓰게 되니까 신기한가 봐요. 네.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오스카와 다비드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몇십 년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났다는 게 너무 기적적이지 않나요? 네, 아마 그래서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